들어오셨나. 아이 안녕하세요. 여의 안무 연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브이로그 보셨나요? 브이로그 나왔는데 폴란드에서 찍은 거 이제 나온 거. 미치오 지금 몇 시지? 9시 마음 계신가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이제 소통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또 엔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제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머리 너무 짧게 잘랐나? 덥다. 헬로 러브 유 굿 모닝 니하오. 이제 금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어두운색으로 바꿀 건데 바꾸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리버스라이브도 많이 하고 이번 금발 괜찮나요? 이번 금발 괜찮나요 여러분? 맛있는 샐러드 집을 찾았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자주 먹거든요. 근데 맛있는 이제 약간 밸런스가 다 안 맞거든요. 스테이크는 맛있는데 야채는 되게 뭔가 좀 맛없고. 근데 오늘 찾았어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샐러드 집을 찾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머리 너무 짧나? 짧죠 지금? 아닌가? 모르겠어. 안무 춤추고 와가지고
우리가 金髪の兄貴はもうちょっとでいなくなるんで、今のうちにスクショいっぱいしとくよ。もうちょっとしたら多分っめっちゃプリンになってきたから帰るかも。기다 이제 엔지 분들은 퇴근하셨습니다 퇴근하셨죠 퇴근하셨나 활동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투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Sacrifice 좀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음방을 이제 KBS랑 SBS랑 그리고 Mnet 세 개만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엔진분들 좋아해 주시는 Sacrifice. 저는 Sacrifice보다 Biz가 더 좋긴 해요. 콘서트 기대 중. 기대 많이 해주세요. Fate. Fate. 와우 도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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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쿄돔 기대할 人 기대할 人 はい はい行くよ。あーそっか、まだ抽選抽選やってないかな、まだまだやってなさそうやね、うん、ソウルコンもまだ全部終わってないけど、わー頑張って。でも4万人なら絶対いける。4万人なら絶対4万分のじゃあかいけるいける、うん、ファイティン。
아, 기타. 예스. 니키토, 니키토 소리는 하울의 유비야 같대요. 하울. 아노. アイパークモールっていうそのハイブの近くのモール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映画見に行ったんですよね。見に行って、そのアイパークモールの中にそのジブリのコーナーみたいなのがあって、でそこをぐるって、まあめっちゃジブリ好きなんですけど、自分ジブリ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けど、ジブリ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けど、その千と千尋が一番好きなんですね。で千と千尋が見えたんですけど、あんまりその在庫っていうか品があんまなくて、でそれでぐるーって回って見てたら、そのハウルの指輪がめっちゃ上の方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見て恐ろしいおやって言って買ってあげました。ふふ영상 아이파크 몰 있잖아요. 거기서 딱 영화를 보고 이제 좀 그 지브리 그 뭐지? 지브리 그거 거기 있잖아요. 지브리 뭐 굿즈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센과 지히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센과 지히로 굿즈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둘러보는데 딱 그 하울의 그 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우정 반지로 이제 같이 끼자고 해서 제가 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커플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근데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사이즈가 있다면 꼭 이제 커플로 해주시길.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반지만 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울이 끼던 반지래요. 꼈던 반지래요. 그 영화 안에서 이거 이 뿌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파란색인가? 둘 다 있긴 한데, 아 끼고 올걸. 진짜 그 뭐지, 빈티지 샵에서 팔만한 팔 것 같은 그런,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아 이제 들어왔어. 안녕. 아. 인기가 제일 많은 애니메와 기메츠 아카사가 제일 많은. 근데 その時に そのなんか フィギュア コーナーもあったんですけど そこに 기메츠가 ちょうど あって 기메츠の フィギュアが 買おうとしたら 在庫가 なかった. 니키 티야? 저 티죠. 완전 완전인가? 옛날에 F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T인 것 같아요. 검사를 근데 안 해가지고 확실히 아이 같은 이인 것 같아요. 아이인가? 요즘에 바뀐 것 같긴 해요. MBTI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뭐 D가 뭐고 E가 뭐고 막 그런 건 잘 모르는데 확실히 뭔가 I로 바뀐 것 같긴 해요. I랑 E는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완전 E였는데 I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내일 선우의 생일이죠. 사진 뭐가 있지? 한번 그 앨범을 싹 처음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찍은 사진 있을까? 어쨌든 내일 올려야 되니까 찾아볼게요. 거울샷 찍어줘. 거울샷이요? 많이 찍죠. 많이 찍는데 안 올리는 뿐. 올려줄까요? 니키 연습센터 사진 귀여워. 연습센터 사진 연습생 때 제가 매일 거울샷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앨범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2019년 8월 달에 한국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쭉 이제 아일랜드 전까지 매일 출근하면 이제 딱 제 모습을 찍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서 부모님이 딱 그 한 세 달에 한 번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세 달씩 이렇게 나눠서 ABC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앨범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제 지금 핸드폰 안에 그 연습생 때 사진이 진짜 많거든요. 연습생 때 찍었던 뭐 안무, 춤 같은 거 모니터 영상 같은 거 있는데 오랜만에 가끔 보거든요 그거를. 와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옛날부터 잘 썼어요 춤은. 옛날부터 뭔가 베이스는 있더라고요. 지금 제 그 춤 스타일의 베이스는 그때부터 있었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와, 되게 테크닉 같은 거는 되게 많이 스킬을 많이 성장했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뭔가 뿌듯했어요. 예. 네, 오늘은 그냥 소통하러 왔습니다. 어제 아일랜드 얘기. 아일랜드 그냥 요즘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아일랜드 때 내가 무슨 뭐 아일랜드가 거의 우리의 흑역사니까 보고 싶진 않은데 가끔가다 뭔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위버스 들어가면 이곳 들어가가지고 딱 1화는 아닌데 딱 그 시즌 2인가? 그때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네 뭉클해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때 열심히 했었지. 아침 6시까지 했었거든요 막 혼자 연습을. 와 그때는 와 여러분들 오 감사해요. 와 딱 그 인투어 1번 파트를 희승이 형 할지 희승이 형이 할지 아니면 제가 할지 이렇게 막 싸운 거 아닌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에 이제 파트가 바뀐다 했을 때 제가 그 파트를 그 파트의 안무를 잘 몰라서 며칠 안 남았었거든요. 그 중간 테스트인가 봐. 그때까지. 그래서 다 그 아일랜드에서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바뀌게 됐을 때 그날에 6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날 아마 그날만 한 게 아니라 파트 2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연습을 프레이머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프레이머 아일랜드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와 프레이머 때 그때도 말했었지만 프레이먼이 마지막이었어요. 저의 마지막 캠이어가지고 그 직캠도 되게 조회수 잘 왔죠.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조회수가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안에서 못 보니까 반응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NF노로 데뷔한다고 이제 순위도 나오고 딱 그 여러분 아시죠? 그 거기서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그거 찍고 다음날에 회사 가서 핸드폰 받고 이제 딱 제 직캠이랑 옛날에 트위터 같은 뭐 그 SNS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직캠이 그때부터 나쁘지 않아가지고 프레몬 때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이 멤버로 와 프레이먼 열심히 했었지. 장난 아니지. 잘했다. 와 아일랜드 얘기하면 진짜 아일랜드 때 이번에 그때보다 한 10cm는 큰 것 같아요. 진짜 14살 그때가 성인 되지 마. 성인 되지 마. 뭔 소리. 이제 반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와우. 성인까지 이제 반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와, 이제 나이프도 다 성인이에요, 여러분. 와, 그때는 희승이 형밖에 성인이 희승이 형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 성인 됐네요. 와 NI 와 NIF NI 와 진짜 그거 아일랜드 끝나자마자 바로 붙어가지고 그 감독님이 PD님이 붙어서 딱 그 버스 안에서 찍었었죠. 숙소 들어갈 때 막 안 됐고 그랬는데 배고프지 않나요? 너무 배고픈데 밥 먹었는데 춤추니까 되게 배고프네. 점액추 아일랜드 때 느낌 많이 아일랜드부터 느낌 많이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에요 거의. 얼굴도 그렇고 많이 예, 남자로 바뀐 거.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얼굴에 약간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 제 페이스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게 아니, 자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해 보이고 약간 뭔가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약간 사실 그땐 뭐 뭔가 키도 엄청 많이 달라졌고 되게 저의 성장을 이제 엔진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성장도 다 멈추니까 있기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입덕하셔서 딱 제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야 돼요. 엔진 아시겠죠? 그때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죠. 이게 보면서 진짜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그날 그니까요. 텐텐 많이 먹어요. 지금이라도 효과는 없겠지만. 난 그거 효과 없던데. 없을 수도 있어요. 딱 그 15살 16살 그 사이에 먹어야 돼요. 딱 자기 전에. 자기 전은 아닌데 게임하면서 막 저는 한 하루에 20개씩 먹었었는데 그 덕분에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안 먹었으면 클 일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자는데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제가. 입이 짧아서 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왜 컸냐. 텐텐 홍보 많이 했다. 광고 들어와도 될 것 같다. 농담이고 네, 딱 30분 하고 이제 숙소 가서 다 같이 밥 먹고 텐텐 나도 많이 먹어야겠네. 드세요. 돈모 할 생각 없냐고요? 돈모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하고 싶긴 한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뭔지 아시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엔 잘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덤모가 잘 안 어울려서 까는 게 더 뭔가 눈도 잘 보이고 그래서 저는 덤모는 평생 덤모는 평생 없어 덤모.
아마도 제 계획으로는 이제 돈문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이벤트를 한번 하자. 아, 제가 돈모를 못해요. 가르마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돈모를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제 몸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30살 테스트 할게요. 딱 시원하게. 돈모 진짜 잘 어울리는데, 진짜 잘생겼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할까? 나는 긴 머리가 더 좋아하는데. 다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네. 해 하라고요. 그니까 니키 동물 진짜 귀여운데요. 그니까 귀여워지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좀 더 나이 먹으면 할게요. 동물 애추 동물은. 업무는 이제 당분간은 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안 하면 나 진짜 찾아갈 거야. 알겠어요. 나이 먹고 한다는 게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말했어요. 서른 살에 할게. 원래 돈모가 성숙해 보이는 거야. 그런가? 근데 저는 괜찮아요. 브릿지 하고 싶어요. 브릿지 할까요? 브릿지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면 다음에 흑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브릿지 때 했던 머리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딱 투블럭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이트를 들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 진짜 좋더라고요. 노래가 밤이니까 좋지 않나요, 이거? 자,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고 후회해서 봅시다.
사랑해요. 안녕. 파이트. 바이바이.